북군 달아오릅니다. 사신감인의 서울의 골목길을 갔다. 오늘은 서울시 성북구 장이 3동 북서쪽 편 안 가본 곳을 가볼 거고요. 광운대역에서 출발을 해서 월계동 조금 구경하고 산 위에 가서 전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폭염으로 인해서 영상 촬영은 찔끔찔끔 군데군데만 할 거거든요. 양해 바랍니다. 지하철 타고 한 방에 광운대역까지 갑니다. 월계동 촬영할 때 찍었던 곳이네. 월계동은 동네가 조용하네요. 월계동 성당이 거대하다. 오, 시원해. 요 산 위로 가서 전망을 한번 볼 거예요. 산 이름이 영축산이라고 합니다. 성당의 풍경이에요. 여름을 아쉬워하는 참매미들의 소리. 이 깊은 산 속에 묘지가 이렇게 있네요. 와우, 샘물이 있어. 오로지 흙바닥이라 산책하기 정말 좋습니다. 숲속에 들어오면은 모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틈만 나면 모기들이 물을 뜯고 있어. 이럴 수가, 정상을 지나버렸어. 아무래도 여름이라 전망이 전혀 안 보여요. 물 좀 먹고 가겠습니다. 소주가 아니고 물이에요. 벌써 다 녹아버렸네. 짐벌을 안 챙겨오니까 물을 더 챙겨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망 끝입니다. 영축산이 높이가 93m인데 집 근처에 이런 산 하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상수리나무 굴럭지네요. 향기도 좋고요. 기원사라는 절입니다. 벌써 땀샘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뒤지겠는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산나무 월계동 진입. 마을 이름이 독특해요. 벼루마을이야. 저쪽 아파트 있는 쪽이 장위 3동 북서쪽 오늘 촬영할 곳입니다. 이 언덕만 넘어가면은 바로 광운대역이네요. 신기한 집들이 많아요. 우와, 집 멋지다. 북한산 쪽이 보이네요. 이 동네 주위가 온통 숲세권입니다. 와, 이런 데는 한두 달은 살아보고 싶네요. 사진만 찍으면 군데군데 그늘에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여기는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입니다. 구름만 보면은 딱 가을 날씨인데. 우리 집은 모아타운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예쁜 집을 허물고 집을 짓는다는 거는 집이 너무 아깝습니다. 와, 계단 예쁘다. 예쁜 집들도 꽤 많습니다. 한 바퀴 전체적으로 다 돌아볼 수 있나 봅니다. 여기는 카페 딱 하나 있고 슈퍼나 편의점이 없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없는 거겠죠. 이렇게 예쁜 집들이 많은데 모아타운이라니. 오, 뭐야?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장로교회라고 지도에 표기상으로는 돼 있는데. 바깥에서 촬영하다 보면은 땀을 흠뻑 흘리고 이제 마르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좀 선선해져요. 옛날 도로명이 벼루말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월계동 촬영은 끝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 3천을 힘나게 합니다. 촬영을 그만할지 계속할지 생각 중입니다. 장이 3동 조금 더 보고 가자고요. 요 아파트 레미안 서편. 우와, 물에 들어가고 싶다. 정말 교회였네요. 마치 궁궐을 보는 듯합니다. 여기 플라타나스 가로수 밑에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요 골목 마저 보고 집으로 갈 거예요. 내일 우리 형수님하고 북한산 등산하기로 했는데 와, 괜찮을라나 모르겠습니다. 등에도 막 온통 땀이네. 와우, 장이동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나 봐요.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다 빈집이었습니다.
세상에나 엄나무 꽃을 처음으로 보게 되네요. 빈집들이 많아서 그런지 경찰 집중 순찰 구역이라고 써 있어요. 골목 냄새를 보면은 빈집이 대부분이에요. 한천로 99 라길입니다. 최소 40년은 넘은 동네네요. 여기는 서울시 성북구 장이 3동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영상 촬영을 처음부터 할 걸 그랬어요. 동네 구경 잘 하고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